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리비아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무지 외반증, 발가락과 중족골골절, 모톤 신경종, 발가락 염좌, 당뇨성 족부 궤양 등 발의 전족부 부위에 나타난 질환으로 인해 수술한 후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아 착용하는 포어풋 슈즈가 되겠습니다. 포어풋 슈즈는 앞발과 발가락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 압력을 줄여 수술, 외상 후 또는 앞발 상처나 궤양이 있을 때 더 빠른 치유를 촉진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어풋 슈즈는 좌우 공용 제품이며 발 사이즈 범위에 따라 스몰에서 X라지까지 나와 있으며 저는 오늘 라지 사이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하러 같이 가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포어풋 슈즈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 전체를 감싸주는 쪽은 통기성이 높은 메쉬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발목과 발등을 잡아주기 위해 스트랩이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닿는 부분은 얇은 쿠션 소재가 들어가 있으며 이 쿠션 아래와 지면에 닿는 부분은 EVA 폼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면에 닿는 EVA 폼은 슈즈 3분의 2 부분까지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발 앞쪽에 체중을 지지하면 안 되기에 앞쪽은 EVA 폼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바닥판이 부착되어 있어 보행 시 발의 안정성과 보호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포어풋 슈즈에서 가장 핵심은 보행 시 체중을 발 뒤꿈치 쪽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인데요.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의 체중을 이동시켜 주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위쪽으로 각도가 15도 기울어지게끔 디자인되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으면 체중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발바닥 앞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발과 발가락 통증을 줄이고 부상 부위의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발가락이 위치하는 포어풋 슈즈 앞쪽을 옆에서 보았을 때 끝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유는 발가락 아래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어풋 슈즈는 되도록 24시간 착용을 하되 수면 시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착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오른발을 다친 경우 포어풋 슈즈를 신고 운전이나 발목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어풋 슈즈를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느낌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 후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착용은 신발을 신듯이 발 뒤꿈치를 최대한 뒤쪽으로 밀착한 다음 스트랩을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어풋 슈즈를 착용하고 일어서 보면 지면에서 위쪽으로 15도 각도로 기울여져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의 체중이 뒤쪽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발의 전족부 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나서는 꼭 이 포어풋 슈즈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어풋 슈즈 제품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